넌 누구니? Who are you? 너 어디서 왔니? Where are you from? 너 엄마 어디 있니? Where is your mother? 뭐야? 싸우는 거야? 응? 야, 괴롭히면 안 돼. 응? 너는 아름다운 물소리 들으러 가야 돼. 저기서 들렸는데. 왜? 뛰어서 어쩌려고. 점프를 잘하네. 그냥 내 얼굴까지 뛰어오르네. 야. 이게 뭘 거냐? 너 왜 그래? 가자. 얼굴에 땀이 조금 났으니까 운동 효과는 있었던 것이고,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, 맑은 물소리를 내가 그 영화에서 그 강릉 뭐 이런데 절에서 하룻밤 자고 소리를 녹음하는 직업인 사람이 있었어. 그 사람이 라면 먹고 갈래? 하는 한마디에 이제 하룻밤을 그 좋아하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여자분이랑 잤어.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이수일의 김중배 같은 분이 그 여자분에게 차도 사주고, 이 지팡이가 두 개 짚으니까 더 불편하네. 그렇다면 이렇게 카메라 삼각대와 지팡이를 같이 짚고, 이거는 하나만 짚으면 되지. 팔이 미끄러워요. 이게 지금 미끄러지면 카메라 액정이 깨질 확률이 많지. 경치가 참 좋은데. 나뭇잎 하나도 없는, 덕분에 말입니다. 덕분 스쿨 학장님, 스쿨장님, 이제 상담 스님 아니시죠? 덕분에 하늘을 잘 볼 수 있네. 여기서 나오는 소리였나? 여기다.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예술가, 아티스트 백남준. 좀 울리는 거고, 두드려 보니까 안 깨질 것 같다 이 말씀이야. 자, 그러면 지팡이를 앵간하면은 정중하게 잘 모셔놓고 절대 함부로 놓으면 안 된다. 소리를 좀 녹음 좀 하자. 가만 있어봐. 내 숨소리 너무 곤란해. 저 멀리 가. 멀리 가세요. 바이바이. 이따가 봐. 오늘 수고했어.